지연 발사는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의 이동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이제 탄도탄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빠른 속도로 활공 비행을 하면서 변화무쌍한 비행 능력이 그 요격을 까다롭게 하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탐지 및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상과 해상과 공중과 우주에 있는 탐지 자산들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거든요. 뭐 조만간에는 아마 요격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방어체계도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북한이 이제 어제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를 타격할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KN 시리즈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8형과 그리고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괌이라든지 주일 미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탄도탄 방어는 확률의 싸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빨리 탐지하고 추적만 할 수 있다면 요격 확률이 높아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요격 체계들도 속도를 빨리 한다 그런 개념들은 아닙니다. 탄도탄 방어 체계는 날아오는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요격 체계들이 거의 기다리듯이 공중에서 요격을 하는 개념들이거든요. 북한이 어제 공개한 총성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발사한 거 좀 다릅니다. 작년 1월 달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으로 이제 발사가 됐는데 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고체 2단 발사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군의 이제 킬체인 선제 타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형 로켓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뭐 북한이 지금 쭉 개발을 진행해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고체를 사용하는 2단 로켓 부분만 바뀐 건데 실제로 북한은 뭐 단거리뿐만 아니라 ICBM까지 고체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거리형 고체 엔진도 북한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화성-8형이라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좀 성공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방가르드 라는 그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나중에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전에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한반도 안보에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그때 개전 당시에는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